안녕하세요. 우리 리를 레이리스 앤 젠틀맨 벌써 7번째 꼬마랑이에요. 7번째 꼬마랑의 주인공은 민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김민경입니다. 와, 민경 씨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처음 들었는데 메이크업을 전공했고 취업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요. 후배의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떨리는 네 오늘이고요. 오늘 민경 씨가 어떤 메이크업 하고 싶은지 평소에 고민이 어땠는지 다 들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선 눈이 다크서클 이렇게 지방 때문에 다크서클 심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저거 요철이 심해가지고 안심한데요. 그럼 평소에 민경 씨 또 잘 하실 텐데 조금 잘 안 됐었던 포인트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커버할 때 너무 뜨고 제대로 커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려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베이스 단계에서 민경 씨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볼 건데 선케어 기능이랑 약간 톤업 되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민경 씨 저 아니에요. 일단은 자연스럽게 톤업을 해서 밝혀놓은 다음에 베이스를 해볼 건데요. 우리 민경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화사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눈밑이 약간 칙칙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밝히고 싶긴 해요. 뭐 색조는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 약간 핑크 아니면 코랄. 그 눈밑을 커버를 조금 해야 되는 타입이시라면 눈밑이 어느 정도 촉촉해야 이게 또 잘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너무 끈적거리면 밀릴 수 있으니까 촉촉한 타입의 메이크업 베이스나 선크림까지도 약간 들어가준 다음에 베이스를 해주시면 훨씬 나을 거고요.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은 좀 펄감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매끈매끈 화사한 톤으로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나 베이스류를 매트한 타입으로 써주셔야 돼요. 글로우하게 되면 거기 반사빛이 또 반짝반짝거려서 요철이 부각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코렉팅을 해야 되는 타입은 베이스를 하기 전에 다크서클 먼저 커버한 다음에 해야 돼요. 우리 민경 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평소에는 어떤 거 많이 썼어요? 약간 연어색 컨실러 많이 썼어요. 너무 밝은 연어빛보다는 조금 어두운 걸 써야지 그 위에 다시 밝게 브라이트닝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눈꼬리 쪽도 살짝 커버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장 컬러가 짙은 부분을 그 모양대로 일단 발라주세요. 범위가 퍼지게 되면 다시 다크서클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범위를 체크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컨실러 브러쉬 같은 게 필요하겠죠? 먼저 깔아주고 베이스를 해주면서 그 부분을 다시 커버를 해줄 거예요. 약간 붉은기를 중화시켜줄 수 있게 옐로우빛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최대한 얇게 펼게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소량씩만 커버를 해주고 눈밑을 다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컨실러를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가지고 크림 컨실러 같은 타입으로 만들게요. 다시 그 부위를 얇게 깔아줍니다. 너무 밝은 것보다는 약간 어두워야지만 커버가 더 잘 될 거예요. 발라오면서 조금씩 밝은 컬러로 얹어줄게요. 다크서클이 한 톤으로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조심조심히 컬러를 쌓아가면서 두껍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브러쉬로만 하는 거예요? 네, 펀지로 두드리게 되면 얘도 유수분을 뺐기 때문에 약간 건조해서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브러쉬로만 터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범위의 경계를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민경 씨가 다크서클이 도톰한 것도 어렵잖아요. 이걸 커버하기가. 그 도톰한 부분의 아래 있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여요. 그 부분을 약간은 더 밝은 타입의 컨실러로 커버를 해줘야 돼요. 여기 경계를 이렇게 살살 발라서 조금씩 밝혀줘야 돼요. 계속 쌓았는데도 두꺼워 보이지 않죠? 눈두덩이도 약간 코렉팅이 필요한 부분을 약간 밝혀줄게요. 왜냐하면 우리 민경 씨는 코랄 핑크 좋아하니까 약간 밝혀놔야 되거든요. 컬러가 잘 보일 수 있게. 이제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제 여기를 다시 또 커버를 조금씩 밝게 쌓을 거예요. 민경 씨 친구들이 오늘 간다고 하니까 뭐래요? 얘기했어요?
언니가 네 진짜 유명한데 출연한다.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됐어요? 구독은 어릴 때부터 해놨는데 원래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번도 안 해봤다가 네. 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처음 거예요. 했는데 된 거예요? 네. 오 완전 럭키야. 친구들한테 메이크업 해준 적 있어요? 근데 이상한 메이크업 많이 봤어요. 아니, 학교에 수업 시간에 그 활용적인 건 못 배워서 등장만 했어요? 어 맞아요. 뭐뭐 해봤어요? 클레오파트라 같은 클레오파트라랑 그레타 가르보랑 트윅이랑 그 정석에 그거 했구나. 시대별 메이크업도 하고 맞아요. 그랬군요. 선배님도 하셨었어요? 저요? 저도 학원에서 했죠. 아 진짜? 네. 실습 못해서 너무 속상했겠다. 또 확인해? 확인해서 괜찮아요? 근데 별로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왜요? 뭔가 재미없는 거 배워가지고 이제 데일리 메이크업 배우고 싶은데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거는 근데 또 이게 그림 같은 분장을 먼저 세게 배워놔야 연하게 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연하게만 하다가 세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강한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오 선생님 같으세요. 학원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마스크에 안 묻게 하려면 잘 밀착하고 글로우하지 않아야 돼요. 밀착시키는 게 어려워. 먼저 바를 때도 이렇게 밀착력 있게 잘 붙여서 바르는 거랑 두드리는 것도 중요해서 두드리는 것도 약간 텐션을 이렇게 줘서 두드려야 돼요. 민경 씨 지금 이렇게 베이스가 됐고요.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하기 전에 건조할 수 있으니까 차가워요. 매트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발라놔서 한번 이렇게 픽서 대신에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미스트. 네. 이번 영상 봤어요. 봤어요? 귀여워. 약간 요철이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민경 씨가. 그래서 뽀송한 타입의 약간 블러링 해주는 그런 파우더를 써주는 게 좋아요. 눈썹 주변이라든지 얼굴 외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뽀송하게 놓고 나머지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 살짝씩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화사한 타입의 파우더 파운데이션이에요. 민경 씨의 이 부분, 다크서클의 경계 부분을 커버를 해줄 건데요.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파운데이션의 파우더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약간 이것도 커버력 있는 타입이라 한 번에 확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꺼워지는 거니까 차근차근히 밝혀야 돼요. 언니랑 오늘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늘 무슨 포인트는 이거다. 무심한 동생이다. 계획을 따로 안 세워. 그죠. 언니랑은 뭐 따로 계획을 세우진 않죠. 그 다음에 우리 민경 씨가 또 궁금했던 포인트 노즈 쉐이딩을 해볼 건데 민경 씨 노즈 쉐이딩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평소에? 좀 코 모양이 좀 뭉툭하고 그래서 슬림하면서 뭔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민경 씨가 또 화사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니까 노즈 쉐이딩이 딱 진하면 또 화사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동그랗게 예쁜 거를 살려서 원래 민경 씨 코 모양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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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거예요. 민경 씨가 동그란 편이어서 외곽 쉐이딩을 좀 여백을 줄이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여백이 없어요. 아니에요. 원래도 예쁜데 그냥 기분상 살짝만 해볼게요. 요 아랫단부터 살살살살 외곽만 음영감을 줄 텐데 얼굴형이 너무 예뻐서 어디를 특정하게 들어가게 하지는 않고 얼굴 선 정리만 해준다고 생각할게요. 이마가 너무 예쁘네요. 민경 씨 아이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속눈썹 요즘에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색은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고 속눈썹 포인트를 넣고 싶은 거죠? 그 가닥 속눈썹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또렷해 보여서. 속눈썹이 잘 붙으려면 속눈썹 사이사이가 너무 촉촉하면 안 돼요. 그러면 풀이 잘 안 붙기 때문에 파우더리한 이런 섀도우들을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또 하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화사한 빛으로 이 눈두덩이 전체를 컬러감을 얹어서 봄 느낌이 나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화사하게 밝은 빛을 이 눈동자 중앙 아래에 길게 넣어서 다크서클이 좀 덜 도드라지게 만들어줄게요.
그다음에 블러셔를 먼저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톤을 전체적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라인이나 속눈썹 포인트를 줘야지 강약 조절이 더 잘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청순하고 화사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컬러들을 전체적으로 다 얹어놓고 뾰족뾰족한 그런 포인트들을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민경씨가 좋아하는 코랄 핑크 해볼 건데 이것도 잘 쓰시는 건 것 같고 가져오신 거? 이걸 많이 썼을까요? 어떤 색을 많이 썼을까요? 거의 새 것 같은데? 이거 빼고는 다 이거 빼고는 많이 썼어요? 그러면 쨍한 블러셔는 좋아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면 은은하게 한번 해볼게요. 다크서클 부분을 중화시켜주면서 여기에 컬러감을 넣어주면 덜 도드라져 보여요. 이 볼 아래쪽은 약간 붉은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쪽 볼, 코선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그냥 화사하게 다크 커버해주듯이만 이렇게 혈색을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눈썹도 컬러를 먼저 넣어줄 건데 사진을 보니까 약간 일자 눈썹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원래 가진 이미지는 부드럽고 청순하고 이렇게 귀여운 느낌인데 눈썹이 조금 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하는 메이크업에서 민경 씨가 여기까지는 짙고 뒤가 살짝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뒤를 먼저 채우면서 컬러를 앞이랑 맞춰야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브로우를 조금 더 잘 살려줄 밝은 색의 브로우 카라를 해놓고 섀도우 다음에 이제 라인이랑 민경씨가 좋아하는 그 속눈썹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 민경씨가 눈이 커가지고 이렇게 떴을 때 이 점막이 살짝 비치는 눈매예요. 라인을 최소화해서 속눈썹을 연출하면 더 청순하고 약간은 매워서 또렷하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민경씨가 또렷한 느낌을 좋아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살짝 매워서 한번 해볼까 봐요. 브라운 컬러의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볼에도 정말 얇게 그려주는 게 민경씨가 좋아하는 느낌에 더 가까울 것 같아서 살살살살 원래 눈매에 맞춰서 얇게 한번 그려볼게요. 민경씨는 동그란 눈이 좋아요? 긴 눈이 좋아요? 긴 눈이. 민경씨는 눈매가 길고 가운데가 동그래서 귀여운 눈이잖아요. 근데 길이감 있게 하고 싶으면 쌍꺼풀 끝나는 부분 여기랑 라인 그린데 여기 사이를 짝만 조명을 이렇게 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길어져요. 민경씨 긴 게 좋아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가닥가닥을 붙일 때는 풀이 투명한 게 있고 까만 게 있잖아요. 네. 투명한 걸로 꼭 붙여야지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고요. 이게 살짝 마를 동안 립 라인을 살짝 커버해놓고 그 다음에 입술을 발라볼게요. 원래 민경씨가 입술 컬러가 진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컬러가 있는 틴티드한 색을 먼저 깔아주는 게 나중에 살짝 지워지더라도 약간 색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틴트를 먼저 살짝 발라줄게요. 지금 블러셔를 조금씩 더 올리고 있는데 블러셔 많이 하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서 집게로 이렇게 붙여보는 거 할게요. 쫑쫑쫑 찝으면 여기가 뭉쳐져요. 이런 속눈썹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약간 뭉쳐 보이는 부분들을 고데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그다음에 언더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 눈동자 아래 지점이랑 앞라인을 살짝 붉은 빛의 음영감을 줄게요. 민경 씨가 좋아하는 레드 코랄 발라볼게요. 민경 씨는 매트한 게 좋아요? 좀 촉촉한 립이 좋아요? 촉촉한 거.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넣어볼 건데 이렇게 화이트한 하이라이터로 약간 콧대를 음영으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해주면 더 청순하면서도 올라가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반짝반짝한 부분이 살짝살짝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추가해볼게요. 코끝에 하이라이트 하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고 헤어하고 다시 와볼게요. 머리까지 예쁘게 하고 왔어요. 민경씨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그러면 가서도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남길 얘기 있을까요?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꿈을 꾸게 해주시는 분. 제가 그래요? 네. 민경 씨한테? 왜 진작 얘기 안 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저의 후배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긴장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에 또 아티스트로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유튜브 구독, 구독미 알아요? 어떻게 귀여워. 인스타 팔로우미 따봉따봉이 댓글 댓글 미로 보고 싶으신 거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